조금 나올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 이걸 아니 영상으로서도 조금만 따주죠. 아. 그건 음성만 해서 그때쯤 가. 큰 격변기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통합 체육회 생활 체육 연합회하고 완전 체육이 합치는 그런 정부에서 지금 그런 그 격변기 있습니다. 이 통합도 정말 그 대한민국 체육의 100년을 내다보는 그런 좋은 어떤 선순환적인 그런 체육계 발전을 위해서 하는 통합입니다. 저희 협회도 이 통합을 잘 추진해서 큰 무리 없이 통합을 하고 생활체육과 애드체육이 함께 공존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습니다만 인사 말씀에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회계 부분에 대한 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감사 보고 때부터 회계 감사 보고 양식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대회원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테니스인들이 본 협회의 재정 상황을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세입 세출 결산서와 연계해서 작성하였고 올해에도 전년과 동일한 형태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15년 유속 회계 감사보고는 감사보고서와 대회원 여러분들에게 이미 배포해드린 결산 보고서를 참조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과 세출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9페이지를 보시면
2015년 정기 2월액은 1억 6,219만 8,296원이고 2015년도 당해년도 세입은 61억 9,415만 3,054원으로 2015년도 총 세입 합계액은 63억 5,935만 1,350원입니다. 2015년도 당해년도 세출액은 56억 8,972만 1,706원이며 차기 2월액은 6억 6,662만 9,644원입니다. 2015년도 정기 2월액과 차기 2월액을 비교해 보시면 약 5억여 원의 차액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원인은 특별회계로 계산된 육사 테니스 30면에 대한 전면 보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미디어 일로부터 약 25억 원의 차입금이 발생하였고 이 차입금 중 공사료로 지출된 금액이 약 20억 7천여만 원이 지출되고 남은 4억 3천여만 원과 일반 회계에서 약 7천여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세입과 세출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것을 균형 재정이라 하는데 2015년도 본 협회의 재정은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상적인 균형 재정을 유지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의 중요 항목으로는 전기 2월액이 1억 6,219만 8,296원이고 찬조금이 6억 4,070만원이 있습니다. 대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드린 결산 내역서 2페이지를 참조해 보시면 찬조금 내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찬조금이 주원형 예정 출연금 5억 원, 본협회 공식 사용과 해드릴 생산업체인 엘커미스트에서 5천만 원, 한국선수권대회를 위한 찬조금으로 동상회 여러 곳에서 9천만 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대회원님들 자료에는 없지만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후원금으로 9천만 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삼성증권에서 5천만 원, 대구협회장님이 1천만 원, 산청 생활체육회에서 500만 원, 소득연맹을 비롯한 5개 연맹에서 550만 원 등의 찬조가 있었습니다. 다음 세부로는 전국 종별 선수권대회 등 개최지로부터 지급받는 국내 대회 관련 세입 3억 5천여만 원, 다음 김천국제남녀테니스대회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개최지 지원금과 참가비 등 국제대회 관련 세입 7억 2천여만원이 있었고 국가대표훈련 등을 위한 체육회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 약 6억 3천여만원 세입이 있었습니다. 국가대표훈련 등을 위한 보조금은 2015년도 예산에는 약 4억 8천만 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었으나 회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들의 노력으로 체육회를 비롯한 관계 기관으로부터 당초 예산액보다 약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여 6억 3천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국가대표 훈련 등을 위하여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계남자선수권대회 상금 등 중계료 기타 수입 약 1억 6천만 원의 수입이 있었고 볼 공인검정료 세입 6,500여만 원, 본협회 스폰서 아디다스 코리아 스폰서 수입 1억 5천만 원 등 광고 선전비 수입 1억 8천여만 원, 각종 기금에 대한 수입이자 8,700여만 원의 세입이 있었습니다. 세입의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에서 KT 육사 테니스 30면에 대한 전면 보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미디어 일로부터 25억 원을 차입해서 세입으로 계산되었고 삼성증권으로 받은 선수 육성 지원금 3억여 원의 세입 등 2015년 세입 총 합계는 63억 5,635만 1,350원입니다. 이상은 회계처리 규정에서 분류된 항목으로 말씀드렸고 이를 다시
이 돈이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성격의 세비인지를 내역별로 구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계획서 5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입이 어떠한 성격이 돈이 들어왔는지를 밝혀주는 자료입니다. 세입의 성격을 살펴보면 찬조 기부금이 6억 4천만 원, 그다음에 공익사업 적립금, 기금, 경기력 지원비 등은 체육휘동으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인데 그 금액이 약 9억여 원 정도가 됩니다. 재정 자립금에 대한 수입이자 8,700여 만 원. 각종 대회, 지방 자치 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대회 개최 지원비 약 9억여 원. 미디어일의 장기 차입금 25억 원과 기타 세입 13억여 원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서 1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세출의 중요 항목으로는 전국 종별 테니스 대회 등 국내 대회 개최 비용으로 5억 1천여만 원이 지급되었고 세계 남자 테니스 선수권 대회 등 국제 대회 등의 운영비로 약 9억 1천여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전국 체육대회 등 주간 사업 운영비로 약 1억여 원이 지출되어서 대회 운영비로 총 지출된 금액은 15억여 원이 됩니다. 다음은 국가대표, 주니어 대표 등 훈련비로 약 4억 6천여만 원의 세출이 있었고 각 시도협회 지원금 및 우수 주니어 발굴 지원금으로 1억 9천여만 원의 세출이 있었습니다. 결산 내역서 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협회 직원 인건비로 약 3억 7천여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그중 체육교류부터 지원받는 금액은 1억 천여만 원으로 나머지 부족액 2억 6천여만 원은 회장님의 출연금과 자체 자금으로 충당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일반 관리비 중 사무실 운영비가 약 3억 6천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그중 체육회에서 지원되는 사무실 운영비는 월 200만 원으로 연간 2,400만 원밖에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금액 3억 4천여만 원 정도를 회장님이 출연하는 기부금, 찬조금과 자체 자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감사보고서로 돌아오시면 연맹체에 대한 기부금으로 약 3억여 원이 지출되었고 특별회계 지출로는 육사 테니스코트 전면 개수 비용이 약 20억 7천여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기타 세출을 합한 2015년도 당해년도 총 세출액은 56억 8,970만 1,706원이며 법정 정립금을 제외한 차기 이원액은 6억 9,662만 9,644원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감사 총괄 보고서입니다. 본 감사에는 본협회 정과 제18조 제4항에 의거하여 사단법인 대한테니스협회의 2015년도 회계 및 재산 상황과 행정 부분 등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대한민국 회계감사 기준 및 업무 집행 방침에 따라 수입 지출의 집행, 행정 관리 등의 적법성 여부 및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대한체육회 회계규정에서 정한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되었으며 대한테니스협회 2015년 12월 31일 현재의 재정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으며
일반 행정부분은 상기에서 언급된 업무 유예는 업무 집행 방침에 의거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음을 보고합니다. 2016년 2월 4일 사단법인 대한테니스협회 감사 김영호 1위세. 이것으로 2015년 유소 감사업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금 부족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지금 일부 이제 필요한 부분 했지만 또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직은 지금 그래서 지금 클럽하우스나 이런 것들은 보내지 마세요. 하고 있고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다시 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의지겠습니다. 지금 이 의미로 보통 차입 조건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차입 조건은 저 미디어윌 회장인 주원석 회장하고 그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이자로 할 수 없어서 최소한 그 이자를 지금 지급한 조건으로 했고요. 또 담보 없이 저희가 아마 그 테니스장 관련된 수익이 생기면 그 차입금을 이제 환수하는 그런 조건을 했고, 그다음에 그 육상 협약을 할 때도 그래서 이제 운영을 차입금 받을 때까지는 미디어의 운영을 좀 맡기도록 그렇게 지금 그 아직 계약은 안 했지만 그런 계약을 할 생각입니다. 수익 사업을 해서 상환 네네. 다른 별도의 기금이나 그 협회 그런 수익이 생긴다 그러면 가능하면 빨리 그 차입금을 받아보면 좋겠지만은 하여튼 가능하면 수익금에서 받아보도록 하고 저희 목적은 사실은 그 테니스 코트가 지금 서울시에 없고 또 협회가 지난 수년간 장충 테니스 코트 운영했지만 이번 육사에서 아주 좋은 조건으로 저희에게 그 코트의 그 리모델링을 하면 향후 20년 이상 그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건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그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물어보는 분들 지금 무슨 통합을 하게 된 정관이냐면 중인 장을 대장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재건하신다면 특수한 경우 있을 경우에는 3년이 가능합니다. 이 자료를 해셔가지고 다음 차기에 지금 이제 회장님께서 하신 그런 계십니다. 자기의 다른 회장님이 하신 혹시나 또 부담을 가진 그런 부분도 조금 보존된다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 부분들도 많이 생각하고 있고, 일단, 저희가, 현재로서는, 어쨌든 그런, 육사 관련된 일들도 전체 테니스계를 위해서 하는 일이고, 아마도 협회에 크게 부담되거나, 이런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회장님께서는, 25억 원의 차입금이 상당히 큰 금액인데 그 세법에서는 주원석 회장님하고 미디어 1회 주원석 회장님하고 주원영 회장님하고 특수 관계이기 때문에 무이자로 해주기를 요청하였으나 제가 분명히 안 될 거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어 1이 수익사업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특수 관계자이면 이자를 안 받으면 부당의 부인으로 세법에서 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최소한으로 해서 약정을 체결하라고 저희들도 권고를 하고 그렇게 아마 되려라고 계속 하시니까 이거 왜 형제간에 의자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대원이 있으시면 그 의뢰해서 제가 부연 설명 드렸습니다. 1월 7월 18일 상임총회를 열고 동호회명이 발족을 하면서 주식회사 세진 차라편을 운영하시는 박세영 대표이사님을 회장으로 모셨습니다. 박세영 회장님 일어나셔서 인사 말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회명의 박세영입니다. 별로 이 재주와 능력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 했다는 동호회 연맹의
동네에서 테니스를 즐기고 사랑하다 보니까는 별로 테니스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지도와 전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의 마지막으로 협회와 국민생활체육전국테니스연합회 통합추진방향 보고의 권입니다. 김옥재 사무국장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총회 자료 중 체육단체 통합 관련 주요 사항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의 통합 절차를 보시면 통합중국단체를 설립하기 위한 기본 절차에 대해서 남아있습니다. 통합추진 방향에 대해서 양단체 인허에 보고하고 양단체 대윤총회 보고하고 그리고 통합에 관해서 지금 정관을 개정하고 해산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양단체 이사회와 양단체 총회의 의결이 우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전체 이사회에서 통합추진방향에 대해 보고를 했고 통합에 대해서 이사회 의결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통합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동의를 해주셔야만 저희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 통합단체가 되어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화체육부 장관의 정관 승인 및 준비가 이루어져야만 단체 통합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으로 이제 판단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들으신 내용이겠지만 경기단체 중에서 하키, 사이클, 그리고 태권 세 종목이 이미 단체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10억 원씩의 인센티브를 지금 받게 되어 있고요. 그 이후로 통합한 단체들은 순차적으로 금액을 낮춰서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다 주지는 않을 듯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다른 단체는 인센티브를 받는데 우리만 못 받는 그런 결과를 이제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의사항에 그 통합 동의권이 있는데 사실 이 통합 문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정부 방침에 따라 통합을 하는 것이고 저희뿐이 아니라 시도체육회나 경기단체나 모두 불가피한 사안입니다. 다만 아까 사회자랑 말씀하신 대로 좀 빨리 하면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있고 또 너무 늦어지면 오히려 또 불이익을 갈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계속 지금 기상과 관련돼서 통합을 안 하면 그 예산을 지금 군이나 생활체육 테니스연합회나 예산을 안 주겠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도회에서도 부산 테니스연합회하고 전라북 테니스협회는 이미 그 통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전라북 테니스협회? 예, 맞습니다. 네, 그 두 단체가 통합되어 있고 나머지 그 시도협회나 협회들도 가능하면 좀 네, 빠른 시간 내에 통합을 해주시고 또 저희도 생활체육 테니스연합회하고 계속 통합 추진회를 만들어서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같이 합조해주셔서 통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이견 없으시면 심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안권을 상정하겠습니다. 단체보다 저희가 좀 더 부적함 없이 정말 대한민국 테니스 발전을 위해서 이제는 다른 손님과 같이 동호인과 생활체육 감사합니다. 엘치육이 같이 합심해서 테니스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럼 네, 있습니다. 네.
통합에 대해서는 뭐 별로 말씀드릴 건 없고요. 중앙단체 통합도 아주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지금 여기 오신 대의원님들은 각 시도의 그 천연 간이사는 어떻게 하면 본 협회와 생활대연합회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통합이 되는 데 대한 관심이 더 클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와서 각 시도 대의원님들하고 몇몇 대화를 나눠보니까 현재 그 통합이 되어 있는 시도가 있는가 하면 이제 추진하고 있는 시도도 있고 또한 아직까지 전혀 통합에 대한 얘기를 못하고 있는 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도마다 정말로 특색이 있고 또 통합에 대한 어려움이 아마 대한테이스협회보다도 각 시도들이라서 더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월 29일 이전에 가능한 통합이 되도록 좀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 대한테이스협회가 주관해서 각 시도의 그 결정 사항을 미리 좀 파악을 해서 각 시도마다 그러한 결정 사항을 서로 공유해가지고 두 협회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통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역할을 우리 대한테이스협회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사님.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뭐 저희도 지금 생활치육 특생시설협회하고 여러 것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뭐 어쨌든 그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뭐 여러 가지 역사성 이런 걸 보면 사실 일대일 통합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좀 모순적인 점이 있지만 어쨌든 저희는 뭐 그런 걸 떠나서 그 뭐 너나가 아니고 사실 우리가 되는 그런 통합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 없이 통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협회도 마찬가지로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에는 어떤 지역은 또 생활지역 택시협회에서 또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택시 투자도 많이 하는 그런 지도도 있을 거고 또 그렇지 않고 또 오랫동안 그 엘리트 택시 발전을 위해서 현실하신 그런 회장님들 입장에서 보면 또 투자도 많이 하시는 그런 회장님들 입장에서 보면 그 통합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그 많이 제가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텐션협회도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다 극복하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각 시도협회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뭐 앞으로 100년 그 테니스 발전을 위해서 모두 다 정말 사심 없이 이해관계 없이 통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미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명칭은 저 태양체육회로 했는데 우리 협회에도 나중에 그냥 테니스협회로 하는 건가? 네, 그 명칭은 이미 그 정부의 통합추진위원회에서 대한체육회도 그 명칭은 대한체육회 됐고요. 그다음에 테니스나 다른 종목들 마찬가지로 대한테니스협회, 뭐 대한농구협회로 명칭은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정한 것이 아니라 정도지 이 가이드를 줬기 때문에 네, 그 대한테니스협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명이 몇 번 만났고 어떻게 가는지 말씀해 주십니까? 사실 그 지금 저희는 계속 적극적으로 지금 통합에 관련돼서 그 테니스협회에다가 이제 그 뭐 통합 빨리 진행하자고 했는데 그쪽에서 조금 그 좀 위헌적인 그런 그 저기 나와서 최근에 통합 추진회 5명씩 구성을 해가지고 지난 일요일에 한 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쟁점 사항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주요 쟁점 사항 중 하나는 회장입니다. 통합 회장, 임시 회장을 뽑아야 되고 뭐 나중에 이제 우리가 8월 말에 다시 그 4년 임기를 가지는 회장을 선거에 따라서 뽑게 되겠지만. 임시 회장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예민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빨리 합의를 해야 되고, 뭐 지금 제가 듣기로는 어제 이제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쪽에 추진위원 중에 한 분이, 뭐 지금 현재 회장님께서는 그 지금 임시 회장도 경선을 하자.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엘리트이고 뭐 그런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도 많지만 그렇다면 그 지금 그 제가 부담하고 있는 참조금을 같은 조건으로 내는 조건이라면 제가 경선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참조금 없이 그냥 뭐 무조건 경선하자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생활체육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지금 아시다시피 아까도 우리 감사님께서 보고 있지만 거의 협회 운영을 저희 참조금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그냥 제가 무조건 뭐 경선하겠다고 할 수 없는 그래서 조건으로 그만한 돈을 내시겠다면 경선을 하고 저보다 돈을 많이 내시는 분이 오시면 제가 회장을 안 해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그 통합에 지금 찬성하시면 저희가 이 법인을 해산을 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또 다시 뭐 대의총회에서 해산 절차를 받는 것보다는 우리 이 자리에서 그러면 그 통합을 여러분께 승인해 주신 조건으로 이 법인을 해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위원은 어떻게 결정돼요? 저희 협회에서 그 사실은 생활체육 관련돼서 조금 나름대로 좀 많이 아는 분들을 저희가 이제 그 다섯 명 추천 협회 임원 중에서 네.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뭐 바깥에서도 추진. 네, 상관없습니다. 아, 추진. 네, 그래서 사실은 추진 위원들 중에 제가 지금 다섯 명을 협회 이사 중에 추천을 했는데. 이번에 제가 건의를 받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김영철 전 회장님께서 이미 이제 통합하셨고 또 생활체육과 여러 가지 밀접한 관계를 가시는 분이라서 지금 추진위원으로 새롭게 좀 한 명을 좀 교체하고 위원장을 좀 맡기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 그 선정할 때 이사회나 위원총회에서 하라고 그런 거 없어요? 아니 이사회에서 했습니다. 이사회에서 네, 결정을 해서 대중총회까지는 안 가고 추진위원은 이사회에서 이사회 통해서 회장한테 이의를 주셨고 제가 다섯 명 추천했는데 뭐 필요하다면 우리가 좋은 추진을 위해서는 교체할 수 있고요. 가능하면 생활체육도 알고 엘리트체육에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을 제가 했는데 지금 최근에 제가 건의를 받고 우리 부산의 김수석 회장님께서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추진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감사위원회에서 한 분 안 되는데 감사 중에 한 사람 남겨요. 네, 감사님께서 뭐 그 해당을 굳이 뭐 감사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 필요하다면 감사라는 예산을 잘 알고 있잖아요. 네, 네. 그 우리 예산은 이런데 그 예산은 어떤지 그 비교를 해봐서. 네, 네, 네. 이제 해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같이 뭐 그렇게 네. 얘기하면 돈을 같이 내야 되는 거고 합친 금액을 챙기시는 회장이 되겠다 상관적으로 네. 대부분 회장님 저는 뭐 일반 뭐 의사고 또 오늘도 뭐 큰맘 먹고 우리 조원 회장님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 병원 좋고 지금 오늘 왔는데 저는 정말 부산의 김영철 회장님도 마찬가지로 테니스를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테니스 협회를 맡고 맡다 보니까 그리고 실업팀 창단하게 됐고 실업팀 창단하고 보니까 또 삼성증권 해체돼가지고 수장이 후원하게 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덩치가 점점 커지는데 사실은 이게 동호인연합회에서 이런 단체를 이때까지 뭐 정부 지원금 가지고 잘 하다가 그쪽에서 어쨌든 뭐 몇 원 안 되더라도 나도 돈 받으면 나도 뭐 엘리트 쪽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지금 생활체육회 이쪽에서는 굉장히 결속을 하고 회장을 중심으로 하고 밑에 각 시도 단체 또 회장단이 돌돌 뭉쳐가지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뭐 이 사람들은 표가 있으니까 시의원이든 뭐 국회의원이든 되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뒤에서 작업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도 자 그러면
각 연맹의 시도단체 회장들도 종업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벌벌 뭉쳐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봐서는 지금 주 회장은 혼자서 이렇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시는데, 그래서 어제 제가 식사하는 자리에서 부산의 김영철 회장님하고 서울에 오면서 같이 이야기 나눴는데, 지금 그나마 저희 쪽과 또 그런 동호회 쪽을 가장 아우르면서 가장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김영철 우리 부산 전 회장님이시고, 또 우리 부산 김영철 회장님께서 또 뭐 부탁을 하면은 이 추진위원회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저희 쪽에서 이렇게 하면은 아예 안 죽거나 그런 정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산 때문이 아니라 어차피 통합을 하게 돼 있으니 서로 이렇게 좀 양보하고 양보하고 해서 통합을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문일 회장님을 모셨는데, 김문일 회장님께서 뭐 그 이번 경축사회에서 그 형집행 끝난 이후로 5년이 경과가 돼야 되는데 아직 5년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는 그런 경과 때문에 인지를 못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연명이 있는데? 네, 대연을 갖다 낼 수가 없습니다. 예. 부회장이 선수를 대한 건데? 안 되죠. 회장을 부과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작년에 우리 김은철 회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법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서 아마 자체 내에서는 그냥 회장으로 모시고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회장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 연맹 자체에 지금 대의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1년 9개나 막 가깝다. 제가 듣기로는 8개월을 안 하셨다고 봤습니다. 사실 그 정부와 또 관련돼서 대한체육회도 지금 했습니다. 이건 단체 통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있어서 이번을 보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질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마침 이제 우리 이사자리 한 분이 되었었는데, 이동해 회장이 생활체육 쪽에 많이 그 관련돼서 일을 했고, 그래서 우리 그 부산의 김영철 회장님께서 이번 통합 관련돼서 그 이동해 그 부회장을 좀 협회 임원으로 해서. 네, 물어봅니다. 통합 관련하고 관해서 좀 올해가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그 회장님, 뭐 대의원님들은 못 나오시지만 우리 전문님들이라도 뭐 주기적으로 간담회라도 해서 같이 공유를 해가지고 좋은 방향을 전문님들이 같이 공유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우리 전문님들 간담회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올해는 올해 특히나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님들 그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했으면 공유드립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냥 사무국장에게 지시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전문 간담회를 열어서 통합 관련된 그런 이미 통합한 전라북도나 부산 쪽에 얘기도 들어보고 또 선거될 내용이 있으면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참 중요한 시기인데 참 통합된 거잖아요. 참이지. 네,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엘리트를 아는 사람들이죠. 예, 거기에 다 모시고 들어가서 기초 잡을 때 2020년까지죠 이제. 하여튼 엘리트 회장이 회장을 해야 그 모든 거를 내려가서 열심히 뛰셔가지고 했고. 잘한 부분이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운이 좋아서 사실 좋은 전까지 나오기 시작했고, 저는 애초부터 뭐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늘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이 통합 관련 없이 동원연맹을 만들려고 했고,
제 나름대로는 동원 테니스 발전이 결국은 그 체육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하고 있어서 늘 제가 정책 처음에 그 공약상 냈을 때도 우리 테니스 문화를 좀 바꿔보자. 그래서 이 동호인들도 이 테니스의 어떤 그런 선진국처럼 격상된 그런 문화를 좀 만들고 싶은 욕심입니다. 그게 시설 인프라가 중요해서 이번에 육사 관련된 것도 여러분들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그 이제는 아주 제대로 된 그런 테니스장 저희가 현대가 이제 운영하게 됐고 앞으로 장충 테니스 코트도 올해 이제 그 임대가 끝납니다. 그래서 장충 테니스 코트 하고 양재 테니스장도 그 재산권이 이제 서울시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의 신고부회장 맡고 있고 해서 여러 경로를 지금 그 두 코트를 경찰에 협대해서 접수해서 운영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녁까지 이제 앞으로 계속 그런 그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지방에서는 지방대로 또 서울에서는 이제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공공 그 테니스장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수익도 물론 내지만 운영을 잘하고 우리 부산 출신들이 거기서 아카데미를 하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각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방에 있는 그런 공공 테니스장을 좀 그 협회가 맡아서 운영을 하고 거기서 좋은 프로그램 운영해서 많은 테니스인들이 그 테니스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산도 사실 부장 제가 지금 저기 뭐그 실내로 이렇게 시운다니 그런 고관계도 만약에 뭐 지금 시에서 재정책이 어떤 수입